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계룡시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계룡은 최홍북 현 시장이 5선에 도전하지만 최근 이케아 유치 불발 사태로 인해 민심의 변화가 심상찮은 지역인데요.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인 가족들의 표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3군 분부 이전을 계기로 논산시 두마면이 시로 승격한 계룡시는 올해로 개청 19주년을 맞았습니다. 약 15%의 원주민을 빼곤 대부분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어서 선거 때마다 원주민 출신과 군 출신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계룡은 초대 시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뒤 3선에 실패했다. 4년 뒤 다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최홍북 현 시장의 5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시장에 맞서 김대영 전 충남도 의원과 안교도 전 계룡시 기획감사실장 3명이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10년 선거에서 최홍북 시장을 두르고 당선됐던 이기원 전 계룡시장과 이용우 배재대 대외협력교수, 허남영 계룡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해 경선을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차원 계룡시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계룡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실지구에 들어오기로 했던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케아만 믿고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를 비롯해 시민 전체가 허탈감에 빠진 가운데 이케아 유치에 실패한 계룡시 책임론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계룡시장 선거전은 이케아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대책 마련을 놓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